안녕하십니까, 에말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짝퉁 에어팟 리뷰 때 예고드렸던 B&O의 E8인데요. 오늘은 이 B&O E8을 꼭 사야 하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장점들이 있는지 뒤에서 같이 알아보실까요? 따라오시죠. 자, 우선 이 친구를 사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디자인이에요.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 이 케이블의 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케이블 품질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이 케이스의 디자인이에요. 가죽 느낌으로 돼 있고 케이스 또한 예쁩니다. 케이스를 열면 이런 식으로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 본체 디바이스겠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만족하는 건 착용한 모습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코드레스 이어폰 중에서 착용했을 때 가장 예쁜 게 이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 자, 착용한 정면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많이 티가 안 나요, 그죠? 정면은 이렇고요,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예쁘죠? 그래서 이 귓바퀴에 쏙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보기에도 굉장히 예쁘고, 여기 보시면은 B&O라고 써있잖아요. 뭔가 이 로고도 굉장히 예쁘고, 에어팟과 잠깐 비교해드릴게요. 자, 왼쪽은 B&O를 끼고 있고 오른쪽은 한번 에어팟을 착용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정면 모습 B&O 에어팟, B&O 에어팟. 물론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디자인은 B&O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한번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품질 좋고 마감 좋은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O E8을 꼭 사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호환성이에요. 호환성. 이 친구는 우선 아이폰과 굉장히 친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케이스에서 꺼내고 낀 다음에 터치를 한 번만 해주면은 기존의 아이폰과 페어링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뺀 다음에 다시 케이스에 넣으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아이폰과 굉장히 좋고 안드로이드 폰들이랑도 굉장히 좋습니다. 호환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 호환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에어팟 같은 기기들은 안드로이드랑도 호환이 되긴 하지만 더블탭 기능을 수시로 바꿔서 쓴다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호환성이 높은 제품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B&O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기에서 다양한 터치 기능들을 똑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더 높은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블랙베리 폰이랑은 연동이 안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블랙베리 폰을 쓰고 계신 분들 중에서 B&O E8을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조금 더 서칭을 해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기기들은 거의 전부 호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환성이 굉장히 좋고 다양한 터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B&O E8을 꼭 사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뽑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양한 조작 기능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터치로만 작동이 되는데 웬만한 조작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죠. 오른쪽을 한번 터치해볼게요. 재생이 되죠? 다시 한번 터치하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요, 볼륨이 높아지고요. 왼쪽을 터치하고 있으면 천천히 음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터치, 길게 터치, 이 왼쪽도 한번 터치, 길게 터치 다 기능이 다른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트랜스페어런시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이 트랜스페어런시란 뭐냐, 사실 이 커널형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귓구멍에 딱 맞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지인을 만났다든지 혹은 뭐 편의점에서 물건 산 걸 계산할 때 이어폰을 빼고 대화한 다음에 다시 끼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냥 이거 한번 누르시면 밖에 소리, 외부 소음이 다 들려요. 그게 바로 트랜스페어런시란 기능인데 굉장히 똑똑한 기능이죠.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른쪽을 두 번 터치하면 다음 곡, 이런 식으로 이어폰을 사용할 때 써야 되는 기능들을 이 터치 하나로 모두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유선 이어폰으로 할 수 있는 기능 모두를 거의 포함시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편리한 다양한 조작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B&O의 E8을 꼭 사야 하는 이유 세 번째로 뽑았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이유인데요. 네 번째 이유는 전용 앱입니다. B&O 플레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어플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듣고 싶은 톤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따뜻한 톤, 밝은 톤, 약간 편안한 톤, 조금 흥분되는 그런 톤들,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원하는 입맛대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사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다른 코드리스 이어폰이나 그냥 이어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플들이 없어요. 웬만하면 없고. 하지만 B&O E8은 어플도 있다. 그리고 이런 어플로 설정을 내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러한 전용 앱이 있기 때문에 B&O E8을 꼭 사야 하는 이유 네 번째로 뽑았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음악을 들을 때의 음질이요. 사실 코드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유선에는 확실히 못 미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유선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케이블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깨끗하게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무선 이어폰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보내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고 약간 지연 시간이 생길 수가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치만 이 친구는 현존하는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끊길 때도 있고 약간 음악의 배경음과 목소리가 살짝 따로 노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확실히 고급 유선 이어폰보단 못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웬만한 유선 이어폰만큼의 사운드는 들려줍니다. 사실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질이잖아요. 음악 음질은 굉장히 준수하고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 B&W의 EA 꼭 사야 하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지만 이 친구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다음 영상은 B&W의 EA를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 라고 하신다면 이 아래 보이는 MR 아이콘 보이시죠? 이 버튼 누르면 바로 구독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